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작은 봉우리로 이어진 산을 오르다 보면 때로는 갈림길을 만나 막막할 때가 있지요. 그 길의 끝에는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마다 다른 삶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연 PD 오늘도 산을 오릅니다. 어, 하하하. 소리가 난 곳을 따라가 보니 아찔한 절벽 위에 한 사나이가 서 있었습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 거기서 지금 뭐 하세요, 그냥? 질문과 전혀 동떨어지시는데 그냥 하고 싶으신 말을 하시네요. 몸이 아프시네. 근데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따라서 올라오시게나. 어쩐지 오늘 여정도 쉽지 않을 것만 같은 예감입니다. 어, 특이하신데요? 어머. 주무시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그래놓고? 그 사이에? 주무신 거예요? 오늘 오래 들어오세요, 진짜. 잠깐. 잠깐 폐평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여기 엄청 넓으셨네. 아찔해 보이는 이곳에서 어쩜 그리 천하태평이실까? 아찔할 수 있어요, 높이가. 바람도 부는데. 다리부터 덜덜덜 떠는 저의 피디. 천지 땅끝도 막좀 말라보네. 아니, 여기 절벽이가 삶이 살아있는니? 뭐? 쉬는 게 뭐 따로 있나? 대한민국에서 최고 내가 어? 편한 자세로 쉬는 거야. 무림의 고수 같기도 하고. 아찔한 절벽 위에서도 허허실실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자연인 이주봉 씨입니다. 이 솔잎도 이것도 이게 참 이게 맛있는데 이렇게. 갑자기요? 맛있어요. 갑자기 솔잎 왜 드시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 거야. 안 해요. 아, 진짜요? 어. 진짜 맛있어. 진짜요? 응. 먹을 게 지천에 있고 웃을 일 많다는 이곳. 가막산 자락에 오롯이 자리 잡은 그만의 보금자리. 강산도 변했을 10년이란 세월을 지낸 곳이라지요. 어떻게 만드세요, 사람들이? 그냥 자연 그대로 아기자기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게. 그런 건데 이게 꼭 상상에 이렇게 딱 맡겨야지. 얼마나 아기자기한 곳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지요. 부엌이 이게. 이 여기 잠깐 가스. 아, 이게 부엌이에요? 되게 오픈되어 있네, 부엌이. 뭐 그거 뭐 갈색 이런 거 뭐 이렇게 엄나무에 이게 영지에. 오, 진짜 많네. 6개월이네 이게 야생. 근데 이거 다 선생님이 따신 거예요? 네, 산에 다니면서 네. 다 이제 채취한 거죠. 아, 진짜요? 여기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음악 소리는 뭐예요, 선생님? 아, 요거 내가 심심하니까 이제. 응? 심심하니까 음악도 듣고 네. 또 노래도 하고 뭐 좀 시끄러워요, 제가. 아, 진짜 시끄럽게 놀아요. 자연인 아기자기하게 사시는구먼요. 뭐 혼자 사는 게 딱 좋죠. 이건 뭐 반짝이는 조명에 드럼까지 혼자 살기 딱 좋은데요?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구만요. 놀이터도 되고 잠도 자고 그래요, 그래서. 아, 진짜? 네. 아, 따따따 왕년에 장단 좀 맞추셨나 보구만. 야,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셨대요? 흥수자다, 흥수자. 자연인만을 위한 노래방까지 이거 스텝도 좀 밟아보셨네. 틈이 없겠네요. 산중에 흥부전 났습니다.